정부가 건설 노조를 탄압하고 예. 여기에 부당하다고 하면서 분신 자살을 시도한 네. 민주노총 건설 노조 소속의 네. 양희동 예. 지대장이 있습니다. 지난 그게 1월 아침 9시 반쯤이었는데 네. 춘천지방법원 이제 강릉 지원 앞에서 분신을 했고 네. 유서를 남겼는데 단톡방에 남긴 유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와 공갈이라고 나를 뒤집어 씌운다는 건 정말 억울하고 분하다라는 네. 이제 단톡방 유서를 남겼고 네. 그다음에 미리 유서를 써서 봉해놓은 게 있었고 네. 그다음에 분신 직전에 잠깐 좀 정리 좀 해보고 싶다라고 네. 하면서 차 안에서 아마 쓰신 게 있고 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조선일보는 네. 맨 처음에 나온 기사는 네. 건설노조원이 분신하는 순간에 옆에 함께 있던 민노총 간부는 말리지도 않았다. 그다음에 분신노조원 불 붙일 때 민노총 간부 안 막았다. 이런 보도가 네. 계속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부제는 더 악랄합니다. 불 끄는 대신 몸을 돌려서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다. 이런.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조선일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현장에 분명히 기자는 없었습니다. 네. 다수의 목격자에 따르면. 네. 예. 그럼 다수를 찾아봤습니다. 예. 경찰. 예. 경찰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간부는 분신을 만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이게 경찰 코멘트. 네. 마침 YTN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YTN 기자들은 그 간부가 양 씨의 분신을 말리는 것을 들었다. 그럼 조선일보의 다수의 목격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네.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네. 지금 얘기하신 네. 유서도 그렇습니다. 유서가 결국 미리 써놓은 거 현장에서 막 감정이 이제 격동된 상태에서 받침 없이 그냥 막 정신없이 네, 쓴 거 두 네, 네, 네. 개를 놓고 월간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굳이 필적 감정을 하지 않고도 알아볼 만큼 글씨가 다르다. 누가 대신 써준 거 아니냐 유서. 나중에 분신 자살한 다음에 유서를 갖다 슬그머니 딴 사람이 써갖고 드림인 거 아니냐라는 뜻인데 두 글씨체가 너무나 달랐다. 네. 근데 이건 필적 감정을 해본 다음에 할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목숨을 걸기로 했다 하고 책상 위에서 쓴 것과 네. 불을 붙이기 직전에 자동차에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정신없이 쓴 것과의 글씨는 다를 수밖에 없죠. 겉으로 보기엔 다를 수 있죠. 얼마든지. 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부분에서의 회계 돌아가는 거라든가 삐침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의 공통점을 본 다음에 필적 감정을 끝내야 되는 건데 의뢰할 필요도 없다. 내가 보기에 두 개는 틀리다. 그러면서도 유서가 내가 하나만 확인한 게 아니다.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두 개는 똑같은데 네. 요거만 다르지 않냐. 아, 그건 다른 사람이 써준 거 아니냐. 네. 근데 요거와 요거는 똑같지 않냐라고 하면 사실 같은 유서입니다. 이게 같은 유서인지 다른 유서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취재를 갖다 안 했으면 네. 그러니까 취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트롤링이라고 합니다. 아. 목표를 정해놓고 죽도록 밟아버리려고 하는 공격을 트롤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조선일보에서 분신 방조라고 네. 이제 기사를 내보냈으니까 그 뒤를 이제 밀어주는 기사를 써야 되는데 유서도 대필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일이 조선일보에서 벌어지는데 언론노련위원장이 대신 사과했죠? 예, 뭐 이건 기자협회장, 언론노련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신문 편집인 협회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왜 이게 끔찍하냐 하면은 네. 잘 아시잖아요. 저도 뭐 그때 취재 현장에 계속 있었습니다만 1991년 4월에 강제, 예, 네.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에 백골단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서 숨집니다. 노태우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뭐 엄청나게 네. 격화됐죠. 네. 그래서 이것을 참다 못해가지고 당시 민족민주운동연합에 소속돼 있던 김기설 씨가 네. 저도 그 뛰어내린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아, 그때 현직 기자 서강대 예. 아. 본관 옥상에서 예. 몸에 불을 붙이고 뛰어내리죠.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네. 옥상에서 유서 두 장이 발견됐고 근데 조선일보가 바로 네. 분신 현장에 두세 병 더 있었다. 예, 안 말렸다. 어. 자살 방조 여부 조사 이런 식으로 기사를 확 내보냅니다. 아, 저 비슷하네.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가 취재를 해서 이 기사가 요번에 나온 게 아니라 네. 이 사건이 벌어지자 옛날의 기억을 갖고 있던 간부들이 아. 예, 살인의 추억, 예, 그다음에 조작의 추억을 갖다 되살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살의 추억 이런 것들을 대면 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방향으로 쫙 기사가 나갔었거든. 한번 찾아봐. 이렇게 됐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수의 목격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경찰, 네. YTN 기자들 다 아니라는데 어디선가 다수를 찾아가지고 쓴 걸 보면 써내라고 한 거죠. 틀림없이. 그래서 유서 대필 공방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면 그 두세 명 중에 누군가가 자살을 방조하고 유서도 대신 써놨겠지라고 네. 하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기서 당시 그 같은 단체의 총무부장이던 강기훈 씨가 유서 대필자로 혐의로 지목을 받아서 국과수 필적 감정까지 거쳐서 네. 검찰이 기소해서 징역 3년이 떨어집니다. 네. 나중에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면서 무죄로 네. 왜 무죄냐 국과수가 감정을 조작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저렇게 보도 안 했는데 또 이게 검찰로 넘어가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예. 경찰에서 당연히 예전 같으면은 검찰과 경찰이 한 덩어리였지만 요새 검찰과 경찰이 사이가 나쁜 게 정말 다행입니다. 경찰 아니다 조사해 보니까 YTN 기자들 말리는 거 들었다 이렇게 되면 끝날 것 같단 말이죠. 네. 자 이게 문제는 네. 조선일보인데 아직도 반성의 글이 없습니다. 네. 예.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건에서 놓치면 안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 뭐부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 기자의 소속을 살펴보면 조선일보 네. 기자로 돼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다시 뒤져보면 최땡땡 기자는 조선일보 NS 소속입니다. 그 NS가 뭐예요? 궁금하더라고 아주. 예. 그 드라마에 잠깐 등장하는 장면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다른 신문에 속보가 뜨면은 네. 빨리 벗겨가지고 집어넣는 신속 대응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언론사마다 다 있습니다. 그 단독 그것 때문에 예, 난리가 나니까.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가 탁 나가면 네. 클릭수가 그쪽으로 몰리니까 아. 빨리 긁어다가 이쪽에 붙여갖고 자기 걸로 내야 클릭수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신속 대응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신속 대응팀이 회사 한쪽 구석에 대학생 인턴 기자들 중심으로 애들 시키는 거죠. 그래요? 죄 없는 애들만 시키는 겁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이걸 자회사로 옮길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걸 자회사로 뽑아다가 거기서 예. 계속 그 작업만 하루 종일 할 수 있도록 예. 몇몇 고참 기자들도 거기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인턴 기자도 있고. 네. 그래서 조선일보 NS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네. 조선일보 NS 소속 기자가 네. 쓴 기사입니다. 네. 근데 조선일보 NS 기자는 조선일보 NS 기사입니다라고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바이라인은 조선일보 바이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라고 써갖고 내보내는 거죠. 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예. 하는 문제인데 첫째, 네. 조선일보 NS를 다시 살펴보시면 네. 제가 나무위키에서 조사한 것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편견에 의해서 얘기한다 그러실까 봐. 예.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 NS, 조선일보 온라인 대응을 맡고 있는 자회사, 조선닷컴, 조선일보를 통해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함. 조선일보에 속해 있던 속보 대응팀 디지털 724팀이 해체되고 별도의 법인 조선 NS로 옮겨. 네. 그러나 정기 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아 언론사가 아님. 아, 등록을 안 했어요? 예. 그냥 용역 자회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용역 자회사에서 모인 사람들이 지들 마음대로 쓴 다음에 그래. 조선일보에다가 옮겨갖고 조선일보 이름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조선일보에 항의 전화가 오면 아, 우리 게 아닌데요? 자회사 건데요?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다 전화 걸면 아니 조선일보에 나가 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 끌려가지 않아요. 네. 아... 언론사가 아니니까요. 책임이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전국에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가 6,500에서 7,000개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 네이버 포털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생사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네. 다들 네이버를 이용하거나 악용하려고 그러니까 예. 네이버 포털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심사를 해서 통과가 돼가지고 자격을 얻은 제휴 언론사는 네. 제휴되지 않은 언론사의 것을 갖다가 네이버에다가 얹어놓지 못한다. 그 NS, 조선 NS가 그 심각한 위반한 건? 조선 NS는 예. 제휴되지 않은 언론사인데 네. 제휴된 언론사 조선일보를 통해서 내죠. 그렇죠. 근데 위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뉴스 그럼 네이버에서 그건 탈락시켜야지. 해야 되는데 예. 애당초 언론사가 아니니까 제휴 언론사는 비제휴 언론사 거를 갖다가 옮기지 못한다는데 비제휴 언론사가 아니라 비제휴 기업입니다. 용역 기업.
그러니까 포털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조선일보가 경우와 모든 걸 다 파악한 다음에 시간을 한 거구나.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머리가 이렇게 돌아서 촘촘하게 머리가 돌아가야지. 네. 김영란법에도 저촉이 안 됩니다. 그 기자들은 재벌 총수들도 공격하고 그러는데 네. 김영란법과 저촉이 안,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위법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도 거쳐가지 않고 네. 하,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도 아닌 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지 않았으니까 통제도 안 받고 네. 완전히 자유롭게 조선일보를 갖다 통해서 조선일보가 원하는 기사를 쓰는 조직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건설노조에서 이 문제를 갖고서 고발한다 그러는데. 고발한다는 거죠. 이번에 틀림없이. 근데 고발을 의미가 해도 의미가 없는 거네. 조선일보는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아유, 자회사에서 들이민 기사를 갖다가 우리가 예. 얹었는데 뭐 자회사가 잘못 쓴 거죠. 라고 하고 네. 얹은 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 정도만 살짝 지는 거죠. 결국 159개 네.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뜻을 모아서 네. 그냥 이것도 읽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에 대해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게 못하게 힘을 모아야 한다. 근데 이분들도 조선일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은 조선일보의 교묘한 어떤 조작에 의해서 조선일보 NS가 쓴 걸 조선일보가 넘긴 건데. 네. 그래서 결국 예. 조선일보에 찾아가서 네.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네. 180명을 동원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보면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나 약자의 투쟁이 있을 때마다 조선일보는 음모가 있다라고 하면서 판을 흐려놨다라고 규탄을 합니다. 네.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네.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예, 민주화 시위를 하던 여학생을 네. 심문하면서 수사관이 네. 모욕을 주고 또 욕심이 동했을 수도 있죠. 네. 그냥 성폭행을 해버렸습니다. 네. 뭐 쉽게 얘기하면 강간을 해버린 거죠. 예. 그때 조선일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도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네. 공안당국의 분석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혁명을 위해서는 성도 도구화하는 피해자와 같은 좌경의식화된 핵심 문제 학생들. 그들은 스스로의 의식화 과정과 조직활동 투쟁 과정에서 성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강간당한 피해자가 있고 거기다가 자기네 신문이 계속 보도를 안 하고 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나온 기사는 성을 도구화해서 그럼 형사를 유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수사관을 유혹하고 스스로 성폭행의 피해자가 된 다음에 경찰을 공격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언론이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보면요. 네. 맨 처음에는 조선일보는 성고문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뭐라 하냐면 부천 고문. 부천 고문. 그다음에 부천서 사건이라고 아예 바꿔버립니다. 성고문이라는 단어조차도 잘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 쓴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성을 도구화해서 수사관을 유혹해서 자기의 성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다. 이게 조선일보가 벌였던 일인데 지금도 이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은 그때 악몽이 떠오르는 겁니다. 뭐든지 네. 고비가 있을 때마다 확 나서가지고 판을 갖다 흐려놓는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언론이 할 일이냐라고 해서 언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하면 조선일보에서 서운하겠지만 네. 지하 정치 조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뛴다는 것은 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나 MBC 같으면 나름대로 거기에 보수 노조라도 있는데 진보 노조도 있고 네. 조선일보는 그런 노조조차도 없습니다. 네. 근데 조선일보 노조의 보고서를 한번 이제 인용한 게 있습니다. 보면 네. 뭐라 했냐면 조선일보 NS라는 걸 만들어갖고 장사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선일보 노조입니다. 네. 노조의 노보 보면 클릭수 많이 올라가고 네. 사람들이 페이지를 넘기는 게 달라졌다. 괜찮은 성과가 있었다. 다만 너무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게 문제긴 하지만 나름대로 네. 눈 떠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만한 네, 좋은 성과가 있었다. 이게 조선일보 노조의 평가입니다. 네. 노조가 이 정도로 평가하면 경영진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최고야. 이걸 왜 진작 못했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걱정되는 거는 다른 데가 이제 금방 따라하는 문제.
이걸 어떻게 커버해낼 수 있을 것이냐. 중앙도 하겠구나. 예. 어느 신문이 또 이런 방식으로 야,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하지 말고 아예 자회사로 나눠가지고 마음껏 그냥 막. 근데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부터 가짜뉴스의 시작인데 어떤 가짜뉴스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등장할지 정말 좀 약간 소름 끼치는 상황이죠.